동작구 의회는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 질문을 했습니다. 또 의회는 지난 8월 수도권 폭우에 따른 피해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작구 의회 구정질문 첫날, 동네 이곳 저곳을 다니는 주민의 발, 마을버스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효숙 의원은 마을버스의 승객 감소와 운행 원가 상승으로 인한 운수업체 재정난 등으로 축소 운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주장했고, 김은하 의원은 사당 4동 마을버스 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가 파손된 상태로 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마을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됩니다. 구에서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강제적인 규칙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버스 기사의 부족으로 많은 구민들이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고 운행 중인 기사들은 경비에 시달려 사고 위험에 무방비 상태라면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등 시설을 설치 및 유지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서울시에 보수를 요청하거나 자구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의 불편함을 하루빨리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윤아 의원은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로 교체되는 서울시 추세에 맞춰 전기 충전소 설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전기차는 한 번 충전하는데 3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전용의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마을버스 회사들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차고지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마을버스의 전기차 교체에 맞추어 구청에서는 마을버스가 제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충전소 설치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임차 차고지의 경우에는 업체와 임대인과 충전시설이 설치되도록 저희가 관 입장에서 중재하고 협의시에는 충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휴부지 및 노상주차장을 활용한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으로 우리 군은 사당권 마을버스 업체들에게 공유지 도로 전용화를 통한 충전시설을 설치 협의하였고 이미 기종전 거주지 우선주차면들을 활용하여 업체별로 이기를 설치할 예정임을 한편 의회는 지난 8월 수도권 폭우에 따른 피해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집중폭우로 발생한 동작구 관내 주요 사고의 피해 원인 및 사고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살피고 사고 처리 후 조치 상황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특위위원장은 노성철 의원이 부위원장은 이주연 의원이 맡았습니다. HCN 뉴스 유산입니다.